저희 무대 시작 5분 전이에요. 제일 빨리 일으키고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자 우리. 자, 파이팅. 위로 아래로 위로. 자, 파이팅. 아,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오빠들 같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 너무 좋아서 커넥터 갔다 오니까 너무 듬직하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파이팅. 떨려. 자, 달려보자. 무조건 첫 부분이 부분은. 아, 잘한다. 뒤에 다른 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송가인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이게 감동인 거지. 가인 씨가 이제 그 무대 쓸 때 이제 제스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송 고목나무라고. 사실 이제 반대로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인트 안무를 굉장히 잘 짜는 그런 가수잖아요. 네. 혹시 트로트에 어울릴 만한 그 안무 같은 거 포인트에 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지. 한 동작씩만 딱. 아, 뭐 나온다. 어쩐다. 조금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좀 애교스럽게. 아, 네. 아, 그렇지. 애교스럽게. 그럼 좀 일어나서. 일어나서 보여줘요. 그럼 가인 씨가 제대로 외우게. 있어서. 어머. 네. 어머. 가인이다. 가인. 그, 네. 노래를. 어. 가인. 가인 여행하라.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귀인이어라. 요즘에는 이제 손으로 뭔가를 많이. 맞아. 좋다. 귀. 네. 내 인생의 귀인이어라. 좋아.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넷. 내 인생의 귀인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이어라. 오늘 이 특별한 공간에서 가인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